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사이클 조명에 이어서 EV 조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죠? 사이클 조명과 EV 엔진은 이제 서로 다른 엔진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알린 사이클 쓰는 핵심적으로 이제 빛을 시뮬레이션하는 광입자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많은 계산을 하는 그런 걸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EV는 이제 사이클스랑 다르게, 그러니까 광입자를 시뮬레이션 한다기보다도 뭔가 이제 각자 조명의 요소들을 좀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좀 트릭적으로 조금 표현해 보면 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고 일종의 게임 엔진들에서처럼, 그리고 사이클스는 CG나 이런 데 영화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실질적인 시뮬레이션, 많은 계산을 해갖고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은. EV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물론 둘다 이제 그 퀄리티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제 물론 사이클스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퀄리티가 이제 좋기도 하죠. 그래서 EV도 이제 그 방식도, 그런 요건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이에요. 레스터화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계산을 하게 돼요. 사이클스는 화면 밖에서 있는 어떤 요소들도 이제 계산을 하면서 그게 안에 포함되는 거지만은, EV는 이제 화면 안에만 보이는 것만 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이클스, 패스 트레이싱으로 될수 있는 요 사이클스 방식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좀 한계점도 있고. 그래갖고 결정적인 이제 차이라고 보신다면은, 이제 조명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요소들 중에 이런 이제 난반사, 이렇게 빛이 왔을 때 이렇게 반사가 돼갖고 다른 쪽으로 뭐 비쳐 보이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를 처리하는 것들이 역시 이제 빛에 의해서 상호작용해서 물체랑, 그래서 빛의 어떤 강도,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것들과 연관치여서 그런 그림자 형태 또한 그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그림자 부분, 그 다음에 반사, 그러니까 재질에 의해서, 여러분 그 전에 그 사이클스에 보면 그 거울 반사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물체가 매끄러운 표면에 보여지는 게,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패스 트레이싱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죠. 사이클은 이렇게 돼요. 사이클은 이렇게 되죠. 왜냐면 사이클은 화면 밖에 있는 어떤 빛의 정보를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화면 밖에 있어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EV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면 안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화면 밖에 있는 게 없으면은 화면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EV로 하게 된다면 화면 밖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이렇게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반사라든가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난반사, 그다음에 그림자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여러 가지 특수한 그런 트릭과 옵션을 통해서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EV가 대신에 이런 사이클 패스 엔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게임 엔진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써요. 물론 이제 요즘은 레이트레이싱을 해갖고 약간 하이브리드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거는 그런 패스 트레이스 엔진처럼 조금 가벼운 버전, 그것도 이제 가벼운 버전으로 흉내를 낸다든가, 요즘은 뭐 패스 트레이싱 엔진이 게임에 뭐 실험적으로 좀 옵션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지만은, 물론 사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죠?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돼 있지만은 고전적으로 이제 게임 엔진에서는 가볍게 쓰이는 방식을 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EV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최고의 장점은 이제 빠르기. 빠르기죠. 빠르기도 하고, 옵션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이클 못지않게 품질을 만들 수가 있다.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V를 했을 때 조명을 사이클과 다르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EV로 이렇게 엔진을 바꾸게 되면 안에 뭔가 좀 옵션이 사이클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죠? 많이 다르고. 그렇고, 지금 뭐 샘플링에 대한다, 이제 뷰포트 디노이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실제 렌더링을 걸 때는 256 샘플이고, 뷰포트 상에서 64번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안에 보여지는 것들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처리가 여러 번 지금 되고 있죠. 뷰포트에서 다섯 번을 줄여볼게요. 다섯 개를 샘플링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래픽 요소를 처리를 할때 샘플링을 다섯 번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줄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 번. 그러니까 두 개만 됐죠. 그죠? 하나만 하면은 이렇게 0은 무한으로 하는 거고, 1이면은 딱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한 번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보면은 좀 사실적으로 계산을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한 10개 정도.
대략 보면 여러 번 뭔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계산을 해서 그림자를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조명에 여러분 보시면 조명 옵션이 이제 보시면은 사이클하고 조금 다른 게 밑에 뭐 섀도우라든가 컨택트 섀도우 이런 것들이 좀 생기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여기 보면 디퓨즈 스페큘러 볼륨이 되는데 이 조명이 여러분 그 디퓨즈나 스페큘러 이런 거에 기여를 하냐 안 하냐를 이제 따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디퓨즈 볼륨은 이제 그 안개 입자체죠. 이런 거죠. 파워는 이제 똑같고요. 그 레디어스를 이제 0으로 하게 되면 이제 날카로운 그림자가 생기죠. 그렇고 날카로운 그림자가 생기는데 레디어스를 조금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부드러워지죠. 0.1m로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지죠. 그래가지고 사이클 때도 사이클했을 때도 그림자를 처리했을 때 레디어스가 0이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늘리게 되면은 아주 고운 입자가 되듯이 이렇게 입자를 쫙 뿌려갖고 이제 그 조명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그런 그림자들도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좀 흐리게 보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입자를 하나하나 한 거고 2B에서는 한 번 계산했을 때 그림자 하나 됐잖아요. 그럼 2, 3, 4, 5, 6, 7을 이제 이 조명의 그 크기가 있겠죠. 0.15m 크기에 따라 그 각도가 생길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개를 빠르게 찍어갖고 그런 그림자를 여러 개 겹쳐갖고 요거 그럼 겹쳐지면 어떻게 돼요? 좀 약간 뭐라 영역이 흐리게 좀 보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일종의 트릭인 거죠. 64개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움직일 때마다 다시 갱신이 되죠. 그래서 쭉 가만히 놔두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보이죠. 그래서 입자를 뿌린 거와 다르게 그냥 종이를 여러 장 그림자 종이를 여러 장 빠르게 착착착착 겹쳐갖고 그림자를 흉내낸 거야. 그래갖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섀도우를 그림자를 껐다 켤 수 있어 조명마다. 자 이렇게 있고 클립 스타트라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조명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클립 스타트 어디서부터 잘라낼 것이냐 이렇고 일정 이상 되는 그림자에서는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조정함에 따라 완전 이제 0은 안 되고 0.001 정도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고 그 뭔가 이렇게 조명을 2B로 하다 보면은 뭔가 그림자가 이상하게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B 옵션에서 보면은 섀도우 그림자가 되는데 그러면 소프트 섀도우가 됐죠. 지금 아까 각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여러 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소프트 섀도우군요. 이거를 이제 끄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일 그림자로 생겨요. 그래갖고 그 부드러운 그림자를 이제 만들려면 소프트 섀도우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이걸 켜주게 되면은 그림자를 여러 장을 사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라 볼 수 있죠. 이제 끌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 위에 큐브 사이즈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사이즈라 되는데 요거는 그림자의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브 사이즈는 보시면 사이즈 오브 포인트 앤 에러 라이트 섀도우 맵 섀도우 맵이에요. 이것도 일정에 픽셀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그림자도 어떤 텍스처처럼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그 사이클에서는 입자 하나하나의 픽셀에 대응해갖고 그린다고 보시면은 이런 EB 방식은 일종의 텍스처, 그림자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갖고 실시간으로 요 형태, 요거 따라서 만들어서 그림자에게 있음 그 네모난 텍스처 안에 그림자를 그려갖고 그거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캐스케이드는 선, 그러니까 태양 조명, 선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이제 큐브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큐브 사이즈를 만약에 64픽셀로 하면 아니면 이런 네모네모한 그런 게 보이죠. 소프트를 꺼볼게요. 자, 네모네모한 이렇게 그 아주 낮은 픽셀에 그림자가 생겼죠. 그래갖고 조금 거칠죠. 그래갖고 사양이 좀 낮은 그림자 옵션이 낮은 게임의 그런 그림자 같잖아요. 큐브 사이즈를 매우 높이게 되면 매우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소프트 섀도우를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 정확하게 해당되는 거고 이제 선으로 바꿔볼게요. 선으로 해서 자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림자도 앵글이 있겠죠. 앵글을 조금 4도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2B 여기 가서 이제 캐스케이드 사이즈 보이시죠? 그죠? 요것도 이제 소프트 끄면은 이렇게 거칠게 바로 보이고 캐스케이드 사이즈를 높이게 되면 그림자가 아주 부드럽게 보이죠. 1024 해주면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둘 다 이제 정해진 그 조명이 달라가지고 캐스케이드는 선, 나머지는 큐브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B로 교체했을 때 여러분 조명에 보면 섀도우 밑에 컨택트 섀도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화면에 이제 보이는 공간 내에서 그런 접촉해 있는 어떤 다른 부분과 있을 때 좀 더 세밀한 어떤 접촉 그림자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2B 상태에서는 보면은 지금 객체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붙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빛
빛이 새요. 이렇게 그림자가 이 객체에서 이렇게 빛이 새요. 그죠? 그림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가지고 2B로 했을 때 이제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객체를 계산하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적인 게 있거든요. 만약 이거를 사이클로 만약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아마 그림자 나올 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림자가 표현이 되죠. 그죠? 입자 하나만 대응해서 2B는 좀 약간 이게 아주 가까이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런 조명 처리가 좀 미세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보이는 거 안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컨택트 섀도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키게 되면 지금 빗샘 현상이 나오잖아요. 컨택트 섀도우를 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있는 거를 처리를 해주죠. 제일 가까이를 처리를 해주지만은 뭐가 조금 이상하죠. 그 디스턴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디스턴스를 살짝 조절을 하면은 이제 가까이 접촉 그림자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뭐 티크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갖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조절해갖고 좀 접촉 그림자가 좀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것도 사양이 추가적으로 들겠죠. 그 접촉 그림자가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뭔가 이제 가까이에 어떤 들어간 어떤 이 객체에서 생기는 그런 조명들을 좀 더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접촉 그림자를 꺼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에서 생기는 이런 그림자들이 안 보이죠, 그죠? 자,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 그죠? 저 그림자 생겨야 될 부분 이런 영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좀 덜 들어갔죠, 좀 거칠게, 그죠? 그래서 컨택트 섀도우를 쓰게 되면 좀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생겨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좀 가까이 닿는 부분, 가까이 다른 객체랑 닿는 부분이 좀 컨택트 섀도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보충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EB에서도 이제 월드 너드를 써갖고 HDR을 쓸 수 있거든요. 사이클에서 그 HDR을 쓰는 게 그게 이제 조명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은 EB에서는 그게 주 조명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그래도 좀 보조적으로 쓰이는 요소로서 HDRI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월드 너드도 보면 이제 단일 그 노드에서 보면 단일 이제 색상 이렇게 돼 있죠. 저 조명이 돼 있지만 그 EB에서는 그 사이클과 다르게 음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단편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이클로 통해서 안에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EB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옵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주게 되면 물론 사이클 것보다는 성능이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유사한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넓히게 되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효과가 낮아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페이크예요. 일종의 화면 안에서만 보이는 페이크고 사이클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구석진되는 빛이 이제 좁으니까 이제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두워지는 걸 표현한 건데 물론 이게 훨씬 더 가볍죠. EB 방식이 사이클로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까 월드 노드에서 들어갔던 네, 서페이스를 그 컬러를 HDR을 넣고 environment texture 해갖고 여러 HDR 이미지들이 있겠죠. 그중 HDR 이미지를 하나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조명 있을 때 그림자 이런 게 전혀 아직 없죠. 그러니까 HDR 이미지는 전체적인 어떤 톤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색상 밝기 정도만 제공하지 이게 주 뭐 광원으로 어떻게 저 태양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하고 얘가 그림자 이쪽에 생기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얘네들 지금 픽셀 하나하나가 조명이라고 관조하고 조명으로 쓰려면 사이클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저기 HDR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 하나마다의 조명 정보 값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도 생기고 뭐 이렇게 난반사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EB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기 때문에 HDR 이미지는 일종의 그 반사 이미지 반사 이미지로만 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 지금 구체 이름 돼 있죠. 아까 그 월드 요거 없었을 때 요거 없었을 때 안 보이던 게 지금 HDR 이미지가 들어간 게 보이죠. 메탈릭을 한번 쭉 높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주변 HDR 이미지 들어간 게 반사가 돼 보이죠. 근데 이미지가 반사는 되지만 옆에 있는 얘는 반사가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이클 때는 반사가 됐겠죠. 그죠? 없는 부분 이거 화면 안에 없지만은 반사가 저 밖에서 온 게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우리 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EB를 쓰려면은 요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써야 돼요. 어떤 베이킹을 한다든가 그런 기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동적이지 못해요. 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이렇게 반사를 좀 보이게 하려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고 그래도 화면 밖에 있는 거 안 보이더라도 화면 안에 있을 때는 좀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옵션에
여기 보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에 돼 있어요. 이거는 화면 공간 반사를 갖고 스크린 스페이스, 그러니까 화면 공간에 안에 있는 것만 그걸 계산해서 반사를 시킨다는 거. 이걸 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반사가 좀 진행이 되죠. 옆에 화면 안에 보이는 거는 반사가 되어가지고 이 화면 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안 보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화면 안에 지금 보이는 게 요 밑에 하얀색 바닥이니까 지금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죠. 하지만 좀 제한적이죠. 이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빨간 원숭이가 수잔느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옆에가 살짝 보이게 되죠. 물론 상당히 제한적이고 좀 이상해요. 하지만은 한 각도가 그래도 적절한 요 정도 수준이라 되면 좀 뭐 그래도 좀 반사가 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이제 들 거예요. 그리고 뭐 반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계가 있죠. 그리고 HDR을 써도 반사라만 쓰이지 실제로 조명 같은 건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사이클로 했을 때 빛이 이렇게 와갖고 그림자 이렇게 지잖아요. 그래갖고 HDR 이미지는 그러니까 반사 맵 정도 쓰이고 실제로 라이트 같은 거를 조금 보충을 해갖고 조금 비슷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0.2, 0.3 앵글도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 이 정도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갖고 뭐 사이클과 좀 비슷하게 되도록 사이클은 HDR 이미지 그거 하나로 조명이 됐지만 EV 방식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HDRI를 그 월드 노드에 넣더라도 조명을 따로 추가해서 조금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합치해주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이제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중간 과정이 좀 많이 틀리다. 사이클은 그냥 패스트레이싱으로 계산만 하면 알아서 전부 다 되지만은 EV는 조금 이런 식으로 트릭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끄면은 보세요. 지금 안에 좀 더 어두워져야 되는 영역이 바로 빠져버리죠. 밋밋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보조적으로 안에 좀 사이클에서 표현했던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좀 음영의 그런 효과가 조금 보조로 좀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여러분 EV는 이제 이런 옵션들을 좀 써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스케이드를 이제 조절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명이 광입자들이 이제 난반사되면서 아니면 그림자, 그 다음에 뭐 반사, 그 다음에 그런 GI,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난반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죠? 세 개를 부딪혀갖고 온 것들이 이제 잘 표현이 되죠. 그래갖고 여러분 계산을 돌리면 돌릴수록 사이클은 가장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EV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사라든가 뭐 그림자 처리, 특히 난반사 처리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종의 베이크 방식으로 어떤 화면 공간을 좀 흉내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조명이 있고 아까 사이클 했을 때 요런 이제 그 튕겨나가고 반사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공간에 좀 정적으로 저장하면은 좀 비슷하게는 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그 이라디언스 볼륨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조명 도구의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한번 두고요. 조명 이대로 한번 두고 이 공간 자체를 베이크하는 이 공간에 일단 조명 정보를 베이킹을 이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고 라이트 프로브라 돼 있어요. 그래갖고 프로브는 일종의 하나의 공간의 어떤 그런 정보를 조사를 해갖고 저장하는 이렇게 도구예요. 그래서 스피어, 플레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뭐 플레인도 있고 뭐 볼륨도 있고 이렇게 이라디언스 볼륨을 요거를 이제 씁니다. 그렇고 볼륨을 해갖고 공간 자체를 그 입체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서 얘를 이제 옵션을 보시면은 볼륨에 돼 있죠. 가지고 뭐 인텐시티, 레졸루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의 공간에 이거를 적재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봐야 가지고 이거를 또 그 객체 늘리듯이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면 돼요. 지금 안에 점 같은 게 보이죠. 이 점이 각자 겉 지점마다 일종의 하나의 구체가 이래 있어 갖고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조명의 어떤 값들, 그러니까 저 안쪽은 어둡잖아요. 바깥쪽은 밝고 각자 위치에서 조명의 정보값을 저장하겠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공간 여러분이 위치하는 이 네모난 거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됩니다. 이 네모는 이제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점들이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 정확히 이게 점들이 밖에 나가면 밖은 어둡잖아요. 그럼 얘는 시커멓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않고 안쪽에 딱 겹쳐지도록 안쪽 안에 배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요 영역이 이제
여기 이게 최소, 이게 여기가 100%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페이딩 되는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역은 아니지만은 요거 바깥이 이제 어떤 객체가 들어왔을 때 조명의 어떤 요 정보의 그 영향을 받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갖고 자, 이 정도면 이제 훌륭한 것 같고,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레졸루션이 444인 거죠. 그리고 4개가 그 있었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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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4개, 옆으로 4개, 가지고 앞뒤로 해서 이렇게 4칸씩 되죠. 이걸 이제 늘릴 수가 있죠. X축으로 옆으로 뭐 좀 더, 이게 낮으면은 공간 사이가 넓죠. 그래갖고 공간 사이가 넓기 때문에 좀 거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높이게 되면 계산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444로 한번 해보요. 그리고 디스턴스를 줄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딱 여기 맞게, 요 안에 맞게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들어오는 영역에 맞춰서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었고, 뭐 비즈빌리티 이렇게 돼 있었고. 자, 여기 이거 배치가 됐어요. 이제 볼륨이 배치가 되었으면은 여기 다시 옵션, 이미 랜드 옵션 가갖고 여기 보면 인다이렉트 라이팅 있죠. 요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베이크 인다이렉트 라이팅 돼 있죠. 뭐 베이크 큐브 매면 좀 이따 볼 거예요.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눌러주면 되는데, 밑에 지금 라이트 캐시가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디퓨즈 파우스 몇번 반사할 것이냐라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번 반사돼 있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베이크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아까 좀 밋밋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좀 이렇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이렇게 되죠. 사이클만큼은 아니지만은 요래 반사된 것들이 이렇게 베이크가 된걸볼수 있어요. 이쪽이 빨간색으로 되고요. 그죠? 그렇고 지금 여기를 보면 큐브 사이즈가 이라디언스 사이즈를 한번 이렇게 요 눈깔을 켜볼게요. 이러면은 그 각자 지금 프로브 점 영역마다, 그죠? 점 영역마다 그런 조명의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각자 지금 여기 얘 위치에서는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각자 구체가 그 조명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 안쪽은 좀 어두운 것들이죠. 그래갖고 되게 빨리 그 베이크가 됐죠.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 이 그림자가 이런 게 안쪽에, 물론 실제 그이 조명에 지금 제가 조명에 그림자를 꺼놨지만은 지금 안쪽에 이렇게 난반사되면서 어두워진 영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약간 간접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인트 조명을 섀도우를 키게 되면은 지금 완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요거를 이제, 근데 이런 베이크를 하고 나서는 조명 정보를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움직였으면은 다시 베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베이킹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조금 거칠게 된 느낌 있잖아요. 좀 간격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요거를 볼륨에 가갖고 요거를 한 넓혀줘요. 한 8? 8? 8 위아래로.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좀더 세밀하게 되겠죠. 가지고 요거를 베이크해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긴 할 거예요. 베이크 인다이렉트 하면 계산 쭉쭉쭉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각자 바운스를 세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끌게요. 그러니까 바운스를 세 번씩 아까 없던 요거 없던 부분의 그림자까지 또저 정확하게 생겼죠. 그렇고 바운스를 이제 세번 했잖아. 이거를 하나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빨리는 되겠지만 되게 거칠 거예요. 그죠? 되게 어둡죠. 그죠? 되게 어둡죠. 그죠? 한 번만 되니까 그 반사가 적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어둡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퓨즈 바운스를 이렇게 여러 번 올리게 되면은 한네 번까지 해볼게요. 좀더 반사가 좀더 정확하게 좀더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쪽이 좀더 명확하게 되죠. 그렇고 지금 실시간 아니지만 베이킹 하니까 그나마 그럭저럭 괜찮은. 사이클에 비할 바는 아니죠. 사이클은 당연히 더 정확하고 더 화사하지만은 EB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저거 메쉬를 이렇게 넣어서 가져오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바깥에 있으면 어때? 지금 요거 볼륨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봤죠. 근데 볼륨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각자 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조명의 정보를 받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가지고 각자 프로브 위치에 적용되는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지금 조명의 위치나 고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요 조명의 위치가 처음에 베이킹할 때 고정돼 있었던 그런 객체들을 만약에 움직이거나 뭐 없애거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새로 그거를 이제 다시 베이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이렇게 탄자국처럼 뭐가 남죠, 그죠? 베이킹이니까 굽는 거잖아요. 구웠으니까 불에 구운 것처럼 탄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없을 때는 또 없을 때의 베이킹을 또 다시 해줘야 돼요.
갖고 베이킹 하면서 조명이나 객체를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를 예, 추천을 드려가지고 동적이 아니에요. 그이 방식은 동적이 아니라 전부 다 객체가 다 올바르게 제자리에 있고 조명도 이제 다 설정이 되고 와서 이 베이킹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중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 배치가 끝나고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베이킹을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앞서 EB 조명에서 이제 반사라든가 그림자 부분에 처리하는 부분을 알려드렸죠.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난반사를 이제 지하에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진짜 그 객체의 반사, 그러니까 글로시 반사를 이제 객체 반사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사이클에서는 간단한 사이클에서는 뭐 되지만 러프니스를 이제 줄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끄러지면서 빛이 반사된 그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알아서 반사하겠죠. 2배에서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이라스 볼륨으로 난반사를 베이킹했듯이 일종의 주변을 또 찍어갖고 그거를 이제 객체에 그 HDR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환경에 이렇게 반사가 되듯이 이제 그것처럼 이제 그거를 베이킹을 해갖고 이렇게 쓰는 방법, 그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옵션에서 보면은 그 렌더에 보면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쓰면 그나마 좀 화면 안에 보이는 거는 반사가 되지만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화면 밖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좀 보충하는 겸 해갖고 이제 그 큐브 그 라이트 프로브에 보면은 이제 스피어라고 라이트 프로브를 쓰면 요거를 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일종의 360도의 전방위를 사진을 찍어갖고 내가 너희들의 반사 이미지로 쓸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대충 여러분이 가장 뭐 적절한 곳에 위치한 곳에 그렇게 두면 되는데, 그리고 뭐 얘가 중심이니까 얘 줘도 되는데, 웬만하면 어떤 공간에 가장 중간에 두면 돼요. 근데 반사는 얘가 얘 중심으로 얘한테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 있는 게 솔직히 조금 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게 내가 위치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찍으면은 얘가 여기 있었을 때의 반사랑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이제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고 웬만한 이런 반사 같은 거는 이런 방 공간 하나에 하나 정도만 두는 게 물론 게임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이거 여러 개둘 수도 있겠지만은 가지고 이렇게 프로브 여기 스피어 봤으면 스피어도 있고 박스도 있고 뭐 상관없어 스피어로도 상관없고 이렇게 박스로 상관없고 그리고 레디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레디어스는 요 안에 들어오는 어떤 영역을 들어왔을 때그 반사를 받는 영역을 조절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해줘도 상관없고 작게 하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만 이제 받겠죠. 요거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크게 해주고요. 인텐시티, 뭐펄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클리핑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다이 정도면 됐고 아까 그 인다이렉트 라이팅 가갖고 이번에 베이크 큐브맵 온이라 돼 있어요. 얘가 큐브맵이거든요. 일종의 큐브맵.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인다이렉트 라이팅은 난반사 아까 그 촘촘한 요거인 거고 얘는 이제 큐브 맵이니까 그래서 베이크 큐브 맵 온리로 해볼게요. 큐브 맵 사이즈 큐브 자 이거를 찍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요게 지금 큐브 맵 사이즈랑 켜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주변에서 찍었을 때가 보이죠.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 거는 얘를 이제 얘가 지금 완전히 반사 재질이니까 반사에 반사를 또 못하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고, 그래갖고 지금은 주변 반사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를 한번 꺼볼게요. 스크린 스페이스를 꺼보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얘한테서 얘가 지금 그 뭐냐? 얘가 찍은 그 주변의 그런 반사 그런 이미지를 얘가 지금 쓰고 있죠. 그래갖고 얘 위치에서는 그럴싸하게 저기 지금 파란색 수잔도 있고 노란색 공도 있고 지금 주변에 방이 지금 캡처가 되고 있죠. 지금 조명도 저쪽에 잡혀 있는 게 이제 보이고요.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럴싸하게 보이죠. 지금 검은색 구가 보이죠. 지금 여기서 찍은 게 여기 찍히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고 지금 얘를 렌더를 끄고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해볼게요. 갖고 베이크 큐브맵 온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검은색 있던 부분이 사라졌죠? 그 대신에 이제
이제 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얘의 존재는 이미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 노란색 공을 러프니스를 줄여볼게요. 그리고 얘도 메탈릭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제 검은색 공은 없죠. 검은색 공은 없지만은 이제 주변에 제 이런 것들이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도 이제 반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얘가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보이죠. 노란 공, 왜냐면 지금 얘는 렌더를 해놨기 때문에 얘가 베이크가 된 거예요. 자 얘를 렌더를 다시 켜갖고 다시 렌더링을 베이크를 한번 이거 큐브에, 그럼 이렇게 검은 게 보이죠. 지금 반사는 안 되지만은 시커멓게 나온, 좀 반사에 반사는 안 되지만 일단은 객체가 있다는 거는 보이니까 메탈릭을 줄이고 브리스 올리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쪽에 원래 있던 공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갖고 그렇게 EB가, 자 이게 반사 부분이 가장 한계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매끄러운 재질의 반사에 뭐 거울 반사나 이런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트릭적으로 그거를 그걸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법을 써갖고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뭐 찍는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가 있죠. 특히 반사 부분이 게임에서는, 아직 최신 게임에서 이런 반사, 특히 난반사랑 이런 금속의 어떤 거울 반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매우 타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이거든요. 최신 게임들도. 그래서 뭐 잘 안 보인다든가 해상도가 낮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줘. 자 추가적으로 아까 라이트 프로브에서 안 본 것 중에 플래닛 있거든요. 플래닛 이제 갖고 왔고, 자 이걸 갖고 왔고, 일종의 이것도 이거는 거울이거든요. 거울인데 이걸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스케일을 늘리고, 자 이게 옵션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플레인 옵션 보면 뭐 디턴스 돼 있고 뭐 쭉 돼 있죠. 가지고 보면 디스플레이 데이터라고 이렇게 켜주면은 거울처럼 보여요. 그죠? 이거 한 더 넓혀볼게요. 2B에서는, 아까 제가 2B에서는 화면 밖에 있는 거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큐브 맵을 쓴다든가 그런 이라디언스 볼륨을 쓴다든가 했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화면 밖에 뒤에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죠? 뒤에 있는 게 잘 보인단 말이야. 거울처럼 매끄럽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이클처럼 이게 지금 계산한 게 아니라 얘가 일종의 무식하게 카메라를 요 지금 여기 하나 더 달아왔고 얘한테 달아왔고 이쪽을 이제 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쏘고 이렇게 보이는 거를 그대로 여기 있게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식한 방법인데 이게 사양을 더블로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 지금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 거를 얘한테 달아가고 똑같이 쏘고 있는 걸 그냥 여기 표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두 배인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게임에서도 이러한 거를 쓰는 게 있는데 매우 진짜 그 정말 제한적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렌더링이 두 배가 되니까. 무조건 렌더링이 뭐 두 배는 아니지만 그냥 하나 더 렌더링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이 여기 있는 폴리곤, 뭐 텍처, 라이팅, 조명 이런 것을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밀도는 정말 높죠. 높지만은 그러니까 렌더링 사양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거울 반사기 때문에 요의 반사의 어떤 프레임의 정도나 이런 것들도 조절 못하죠. 있는 그대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션 방식처럼. 그래서 물론 인테리어 같은 거 이제 여러분 하다 보면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둘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울 같은 객체에 이렇게 딱 붙여갖고 이렇게 거울 객체 앞에 딱 붙이면은 인테리어 같은데 이제 거울 표현하기 딱 좋은 그런 거죠.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딱 정확하게 아까 프로브 이런 거 반사하고 다르게 거의 뭐 있는 그대로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이라데스 라이트 프로브의 플레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써갖고 이런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뭐 거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2B에서 조명이 이제 이렇게 라이트를 쓰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사이클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죠? 사이클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지만은 그러니까 그림자는 아까 그런 샘플링 그런 조절이나 그런 그 이런 캐스케이드 사이즈, 큐브 사이즈 이런 걸로 좀 조절할 거예요. 소프트 섀도우를 키면서 좀 부드럽게 각을 줘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난반사는 이라디언스 볼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사는 큐브 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거울은 플레인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